Recording in progress. 네. 지금 이 시간에는 효종 코칭의 핵심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참어머님 말씀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제일 가까운 스승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일에 처하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다가오면은 마음 안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 마음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이 내재해 계십니다. 그 진정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계신 하늘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갈고 닦아 마음이 속삭이는 소리, 하늘 부모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마음은 영원한 나의 주인입니다. 마음의 기도는 하나 부모님과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런 말씀이 평화의 어머니 319쪽에서 32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과 우리 자신이 통로, 통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숱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오직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하늘 부모님의 소리를 듣고 본심의 소리에 따라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으시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늘 부모님이 함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고비를 다 넘어설 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다고 그러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본심이 아니고 사심이 판을 치고 본심의 소리를 못 듣게 하는 이러한 내 환경과 내 주변과 내 가정과 또는 교회 안에서 내 모습, 사회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종 코칭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나에게 코치 또는 내 자신이 하늘 부모님에게 또는 본심에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질문하고 그 답을 얻고 또 질문하고 답을 얻고 이런 수행의 길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떤 일이 닥치든 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것을, 그 길을 돕는 것이 효종 코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세상에서 얘기하는 코칭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담이나 그런 기술을 넘어서서 오직 내 안에 생명과 생명 요소가 함께 수수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통로를 우리가 찾아서 물을 두들기면서 열심히, 열심히 내 안의 영적인 길을 넓혀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 스스로가 할수 있습니다만은 혼자 하기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효종 팀을 만들어서 이팀 안에서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함의 기도를 해주고 또그 안에 본심의 소리를 듣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이 작업이 효종 캠프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효종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종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어머님 말씀을 주제를 삼아서 16꼭지를 읽고 행하고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실천하는 이런 내용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이고 이것을 성공케 하려면은 우리가 코칭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성공케 할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종 코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육신 생활을 쓰고 사는 이때에 하늘 부모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팀이나 코치나 또는 내 자신이 내 하늘 부모님을 코치 삼아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하는 사이에서 내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바꿔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효종 코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안에 본심의 소리를 듣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효종 코칭은 한마디로 대화의 수행이고 관계의 수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